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4편 10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시편 104편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잡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다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체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에 어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시편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쓴 것들이 있고 또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쓴 그런 노래요 또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서나 또는 시편이나 또 선지서나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을 기록했나가 46절에서 4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온 땅에 전파되어져야 할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도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글을 쓰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이 성경을 풀어서 알게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중요한 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결론이 마지막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은 분명히 소멸하시고 악인들은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천국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천국이 되게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가 오늘 10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루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고 그에게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나에서 기록된 것이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냐. 1절에 주님을 왜 우리가 성축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주께서 그 위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이 영광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은 그들이 그를 무엇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야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그 예언된 말씀처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이 오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드렸는데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분노가 아주 충천했죠. 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왕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오는 실망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셨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복을 받아서 주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니 나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 잘 될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만나면 막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쁘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막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통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평, 불만이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비천한 자같이 아무 말하지 못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죽어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복은커녕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서 나와 싸워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쉬는 바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는 음란한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내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영,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해서 그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거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어려워요. 젊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날 수도 있지만 늙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거기에 쩌들어서 이제는 아주 강팍한 심령이 되어진 이 사람을 부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예수님 한 분만이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이
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면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안에선 생명수샘이 흘러 넘쳐야 돼요. 계시록 22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 나는 그분의 것이다. 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관계의 형성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 되어지셔야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 이 내 죄, 내 죄의 이 속성들, 도무지 내가 이거를 감당할 길이 없는 것들이 올라오지만 이것을 올라오게 하는 건 내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싸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이것을 못 받고 그리고 처절하게 애통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그 주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살고자 맞받고는 회개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천국이 온전히 내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자유함이 온전한 기쁨을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온전한 희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천국이 온전히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도록 하면 그게 바로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온전히 내게 주장되어져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맡기니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그리고 온전히 기도로만 올려드리니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면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돼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그 권세 아래 내가 놓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게 맡겨라. 이런 말이 전부 다 뭐예요? 온전히 주님이 날 주장하게 해라. 그 말이죠. 내 심령 안에서 있는 이 죄 속성들과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분 앞에서 이끌림을 받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그 온전히 맡기는 게 무엇인가를 말해 주세요. 온전히 맡기면 어떤 일이 있더냐. 모세에게 그냥 지팡이를 내밀라 하니까 그냥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또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발을 내딛더라.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물이 갈라졌더라. 또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주를 찬양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여섯 번 그렇게 찬양하고 돌고 일곱 번째는 외쳐라. 주님이 바로 만군의 주가 되심을 외치게 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지시한 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내밀라 뭐해라 뭐해라 한 대로 그저 이스라엘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순종한 것밖에 없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순종한 것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도 아무리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한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을 주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도 그냥 기도하고 주께 맡기는 것이고 전쟁도 그것을 또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내어쫓도록 주님이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무슨 무슨 영아 떠나가라 내 안에서 요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싸울 때 내가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하거나 또는 그것에 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주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냥 선포하고 물리치라고 하신 건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주로 섬길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주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내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내 심령 안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는 것. 샘이 골짜기에 어떻게 솟아나요? 골짜기를 보니까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이것이 골짜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생기야 들어가라고 태어나라고 한 말씀,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로 살아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골짜기 같은 내 심령, 마른 뼈같이 죽은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로 영접해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우리 심령 속에서는 바로 이 생명수의 샘물이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살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힘이 빠져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힘이 빠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 맡겨라. 너는 내 안에 거하여라. 너는 내게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평안이 올 때까지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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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이 이루시지 못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내 앞에서 큰 산처럼 보이게 하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셔요. 근데 뭐라고 했죠? 믿음이
저 산을 들어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막힌 그 높고 높은 산, 내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산인 것 같은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갈 때 그건 그냥 바다로 던져지고, 내 심령은 주님을 믿으니까 그대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이 안에서는 샘이 솟아나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은 이 심령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샘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산 사이로 골짜기로 흐르는 것처럼 산 사이로 흐르더라. 자기를 높여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는 낮아진 곳이죠.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장신을 내어놓았을 때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절대로 높아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높은 대로 흐르나요? 낮은 대로 흐르나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에스겔 47장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문 지방을 통해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문 지방, 낮아진 문 지방, 그 문 지방을 통해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겸손한 그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의 심령 속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 들어오면 우리 심령 속에서는 샘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띔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가련하고 가난한 심령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혀가 마르다고. 아모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근이 오는데 그 기근 가운데 물이 없어 가라고, 양식이 없어 굶주려 있는데 그것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범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을 목마름에서부터 해갈을 시켜주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대로 인위적으로 받고 사람이 푼 계명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노력을 하게끔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무슨 말씀이에요? 너를 나에게 맡겨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는 편안히 쉬라. 내가 이루리라. 참으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오직 나를 주로만 섬기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 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가난한 심령, 가련한 심령, 그러한 자들이 주께 부르짖으니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고 자기들이 가난하고 그 갈급해서 물을 구하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일지라도 그들이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물된 동산은 어디예요? 에덴의 창세기에 나온 거 보니 그 에덴에서 그 강이 네 곳으로 발화해서 그 강의 근원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가 강의 근원인데 그 강의 근원이 내 심령 속에 세워진다면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면 에덴이 되어지죠. 여러분 심령이 에덴이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니 마른 뼈다귀 같이 된 내가 생기를 받아 살아 일어나기도 하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정말 그곳에 샘이 솟아나고 사막과 같은 내 심령에 강이 생겨서 갈람이 채워지는다 이 말이죠. 11절 보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 도다. 아멘. 짐승 시편 49편 20절에 이 짐승을 뭐라고 표현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들짐승들은 뭐예요? 집짐승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구하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해결할 그 물을 구하지만 이 들나귀, 곱비 없는 나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다녀도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바로 들짐승이고 들나귀예요. 우리가 바로 들짐승 들나귀 아니었던가요? 들짐승 같고 들나귀였던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셔서 그 집으로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짐승이고 들나귀 같은 내가 정말 집짐승이 되어진 거예요. 주인이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그 가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다 그랬어요. 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뭐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겨자씨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 하늘의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나고 나면 모든 풀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되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서 치적일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자같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근본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지셨다는 거예요.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하늘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도다. 누각 어저께 말씀드렸죠. 방들이라는 거. 이 방들 우리 성전이 되어져서 각 방이 되어진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서 교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주께서 낮추시고 그들에게도 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무치 물에서부터 나와서 무치 물로 조성되었다고 한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물의 심판은 그 물에 의해서 다 잠겨버리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잠겨서 산도 잠기고 다 잠겼어요. 하지만 그 물을 다시 걷어내시면서 거기서부터 새 나라와 새 땅을 세우심
그 노아 때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땅은 물에서 나오는 일. 이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을 한 곳에서 모이게 하고 그리고 뭇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물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건져내신 그 땅에 11절에서 12절에 뭘 하고 있어요? 바로 풀, 씨 맺는 채소.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대략 속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심판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께서 분명히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풀어 나오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한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 땅은 반드시 물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저주와 이 심판이 놓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도록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심겨져야 그들이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요한복음 2장에 가면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을 떠다가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그 회당장과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 것. 이것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기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거듭난 심령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마음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온전케 하여 주셨고 이제 그렇게 된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불법은 사함을 얻고 죄는 가리움을 받게 되어 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바로 평안이 들어와요.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받고 그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죄가 가리움을 받고 불법은 다시 기억함을 입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서 이제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사망이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내게 지나가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 해처럼 빛나게 한다. 내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니 우리 얼굴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시커먼 안 돼요. 해처럼 밝아야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만큼 얼굴이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에 그늘이 있는 만큼 얼굴이 그늘이 져요. 이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 사람을 우리가 힘있게 하려면 바로 생명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힘이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런데 이 음식은 이 세상이 주는 썩을 양식이 아닌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 곧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떡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기 때문에 목도 마르지 않고 육이 힘이 생기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주의 나무에는 물이 가득하고 흡족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액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물이 나무에 가득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수액이 있다 그러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찔러면 수액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나무마다 찌르면 생명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생명나무가 되어졌으면 생명이 충만하니까 여기를 찔러도 저기를 찔러도 생명이 나와야 돼요. 예수 생명, 그 수액이 가득하니 흡족하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더라. 어떤 자가 백향목이 됐어요?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백향목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생명나무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자들이죠.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야 수액이 흡족하고, 그래서 찌르는 것마다 생명수의 말씀만이 나와서 여러분은 입을 벌릴 때마다 생명의 말씀만 흘러나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들이 그 속에 기들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자들이 깃들이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기뻐하고, 이와 같이 새들이 깃들이는 심령,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모든 자들이 주님의 양들을 킵할 수 있는, 주님의 영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 쉼터, 그런 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여기서 말한 산은 교만의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산, 예수님이 바로 성산이죠. 거룩한 산, 그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산, 그러니까 그곳에는 양들이 가서 다 쉼을 얻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넷째 날에 무엇을 했어요?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는 낮을 주장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장하게 하죠. 그때의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 표현은 계절이라고 했지만 이 말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절기. 일곱 절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의미가 있음을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말씀할 때 이미 나눠서 아시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일. 달이 그렇게 절기를 정하도록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의 광채가 되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정한 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는 자기 지는 때를 알아요. 내가 아무리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떠나가야 할 자리가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때는 주님이 날 사용하지만 내가 이제 옮겨가야 될 때는 옮겨가야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오는 일은 했지만 그러나 사울을 세우고 자기는 사라졌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세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렇게 쓰시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지만 너 내려와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세우겠어. 그러면
아멘.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누는 건 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항상 모세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모세는 요단강 전까지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되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는 밤에는 짐승이 움직이게 되어 기어 나오게 한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지금은 영적인 밤의 때입니다. 이 밤의 때 왜 주님이 허락하셨는가? 짐승이 기어 나와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짐승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편 49편 20절 그들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해요. 하지만 장구하지 못해요. 장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 삼림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밤이 되면. 영적인 밤에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짐승에게 허락된 시간인데 이 짐승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체가 아닌 사람이 짐승인 거죠. 21절 보니까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되어져 있죠. 이 젊은 사자를 에스겔서 19장을 보면 6절에서 7절에 젊은 사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지죠. 하나가 세워지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세워지고 근데 이것을 젊은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왕으로 세웠더니 이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니면서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사람을 삼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믿음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고 세웠는데 이러한 주의 종들이 변질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들을 물어뜯고 그들의 주머니를 착복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래서 영혼들을 죽이게 하는 일 이럴 때 주의 종이었던 자가 변질되어진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지는 것 이게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참으로 주께서 은혜를 알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 믿는 자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나 그들이 결국은 짐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짐승이 되어져요?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자기 육체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참나마도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처럼 똑같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두움의 때에 나와서 어수렁거리면서 영혼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을 역사하셔서 믿는 것 같은 모습을 한 광명의 천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자는 왕을 상징해요. 이들이 왕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웠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치리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사건. 왕도 끌려가고 그 마지막에 눈도 뽑아진 왕도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은 밤에 어스렁거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 영혼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들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해가 돋아야 돼. 우리 심령 속에 해가 돋으면 빛이 임하면 나는 빛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지만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에 온전히 임하면 뭐가 되겠어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도다. 우리는 이제 빛이 임하면 낮이 되어지면 내 심령에 낮이 되어지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낮이 되면 일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고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써 실족하지 않는단 말씀. 9절 뒷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낮에 다니고 세상이 빛을 보면 실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주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예요.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금방 육체가 찾아와서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설렁설렁 다니는 사자에게 먹히는 먹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24절로부터 그가 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대략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지어졌지만 26절을 보면 배들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를 하고 뭔가 분주하게 다니지만 그 바다에는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바닷속에서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이죠. 시편 74편 14절에 나와요. 이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빛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먹이를 주시는데 그 먹이를 이 굶주린 사자도 먹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도 먹게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역사하도록 두신다 그랬죠. 이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미혹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참 양식을 주시는 거죠. 27절에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8절에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그렇지만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시니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영을 받으셔야 되죠. 주님의 손이 역사를 하면 그들이 즐거워하지만 주님이 낯을 가리시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했어요. 흑암 가운데서 두렵고 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화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기근의 때에 말씀을 찾아 헤매면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받는 자가 되어지면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고 물을 댄 동산과 같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낯을 뜨시니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져서 새 영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새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 육신의 굳은 마음은 제하여 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27절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례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기록하니.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냥 맡기고 평안하라 안 들어 평안하면 뭔 일이 이루어져요? 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니 주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그의 구원을 맛보니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모두가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라고 이 본문의 34절에 말한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만 바라고 주만 높이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33절 내가 평생토록 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영 만주가 되시니 나는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참으로 죄인들은 완전히 땅에서 소멸시키시고 다시는 악인을 잊지 못하도록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구하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놓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에덴이 내 안에 임하니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요 샘선은 골짜기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기뻐하고 나에게 오는 자마다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들짐승과 들나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영생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무엇을 쫓아 살겠어요?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주님만이 우리 주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로서 주님이 그 주시는 생명수의 말씀을 받아 마시는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의 근원이 되어지는 골짜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낮아진 자가 되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끊임없이 부어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도록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의 축복, 천국의 그 평안함을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강물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서 많은 자들에게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되어져서 참으로 주님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기뻐 즐거워하며 노래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하나가 둘이 셋이 넷이 이렇게 주 안에서 모여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위적인 찬양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진실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와 같은 찬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만나는 자들과 함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없이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을 송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